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이제 휴가인가 봐요. 다른데 이제 휴가 끝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자료가 한 개 더 나갔죠. 일단 그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문제 다 푸셨습니까? 1번은 정답이 몇 번이죠? 1번은 3번이 정답이죠. 오늘 이제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거나 또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런 개념은 부증성과 관련 있죠. 이거는 이제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토지가 양이 충분하다면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 부증성이고요. 다음에 2번은요. 1번은 3번이 정답이고 2번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제약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수요의 제약입니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려고 하는 그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다른 것은 다 증가시키는데요. 사람들이 소유의식에서 이용의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줄어들겠죠. 소유의식에서 이용의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초과 이윤을 얻는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것이 내부 정보, 미공표 정보죠. 근데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은 4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은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지금 3번 지문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려운데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는 출제 정답 지문으로 출제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설명은 드리거든요. 설명을 드릴 때 좀 자세히 들어두시면 조금의 난이도 높은 질문들이 나왔을 때 해결 능력이 조금은 더 길러지실 겁니다. 자, 일단은 그 4번 문제는 난이도가 지금 약간은 높은 문제죠. 2번 질문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이 아래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물량은 어떻게 돼요?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적은 물량을 다퉈야 되죠. 물량은 이렇고요.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물량 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겠죠. 어떤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것은 그 물건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황이 돼요. 이걸 버리면 다른 데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탄력적이 됩니다. 절대로 탄력성이 커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탄력도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3번이 또 조금 어렵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여기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그러죠. 후생이란 단어가 뭐예요? 후생. 복지, 뭐 복리.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효용성, 이렇게 효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용성.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후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후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생 손실은 효율성 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이 상실된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난번에 정책론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는 이제 자원 배분 왜곡과 관련이 돼요. 이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자원 배분이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양만큼 상품들이 생산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자원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되는 상품의 양은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어야지
적절한 양보다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이고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이죠. 지금 다들 제 말씀 듣고 있죠? 표정은 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빛은 딴 데가 있어요. 다 보여요. 표정은 듣고 있는 듯한데 그 눈빛이 저한테 와 있지 않고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다 보여요. 자, 다시 희소한 자원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적정한 양만큼 상품을 생산해야 이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이에요. 이건 자원을 낭비한 거예요. 피 쓸데없이 많이 썼으니까. 근데 적정 양보다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이라고요. 생산이 돼야 되는데도 안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을 못 쓴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임대료 규제를 하기 전에 적정 양은 이만큼이었어요. 적정 양 이만큼이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도예요. 좋아하는.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규제를 함으로써 이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물론 늘었지만 결국은 자원이 배분되는 건 생산량으로 봐야 돼요. 생산량은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한 80채 이렇게요. 그럼 100채는 되어야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대로 임대주택을 구할 텐데 이렇게 되면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따로 독채로 세를 얻어 살고 싶어도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이러면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이쪽으로 덜 배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원래 생산되어야 할 양만큼이 생산이 안 되면은 그는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상실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렇게 이 수량이 변하니까 수량이 변하면은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에는 정부가 뭐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다른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감소할 때 또는 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수직이면은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량 변화가 없을 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고 했다고요. 그럴 때는 효율성 상실이 없는 거예요. 후생 손실이 없어요. 이럴 때에는. 근데 대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원 배분 왜곡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시멘트 시장이에요. 시멘트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0만 톤이 생산이 된다. 이거는 적정량만큼 생산되는 것일까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는 것일까요? 이건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죠. 공예세 같은 걸 이때도 세금을 매긴다고요. 이럴 때도 재산세 같은 것도 매기지만 이런 공예세도 매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공예세를 적절히 부과해서 줄어들어서 이게 80만 톤이 됐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80이 적정량이거든요. 이럴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자원 배분 왜곡을 오히려 수정하죠. 이럴 때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 왜곡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그것은 오히려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자원 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 왜? 효율성만 갖고는 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는 효율성이라는 수레바퀴와 형평성이라는 수레바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벽하게 효율성을 달성할 수는 없어요. 형평성도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아무리 효율성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 희생을 할 수는 할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 때문에. 됐나요? 이럴 때만 이제 효율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효율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지문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자, 요거는 정답이 5번이죠. 1번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요. 2번은 민감도 분석이죠. 다음에 3번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말 그대로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4번은 의사결정에 한 방법이죠. 다음에 6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6번, 1번 찾으셨나요? 아, 이거 다 속았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은 재미없는데, 별로. 이게 1번의 이 순소득 승수. 자, 이런 이제 승수법과 수익률법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제 투자액과 소득을 생각하라 그랬죠.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고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소득은 당연히 순소득이 나오죠. 일단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거 재료만 먼저 뽑아내라고요. 두 번째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일 거 아니에요.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고 그럼 지분 투자액하고 짝짓기 하는 것은 세전이나 세후 둘 중에 하나인데 세후는 다 세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세후 승수 세후 수익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는 세전밖에 없다고요. 지분이 나올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짝짓기가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뭐가 세후 승수인가요? 세후 승수하면 나와야 되는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고 소득은 세후가 나와야 돼.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부채 서비스액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라 그랬나요? 채무불이행률은 자 이거는 이제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였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짝짓기는 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짝짓기만 하면 그 다음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승수는 1보다 큰 숫자잖아요. 율은 1보다 작은 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되죠 이거. 이거 총 투자액이 더 커요. 소득이 더 커요. 이게 투자액이 대부분 더 클 거 아니에요. 소득에 비해서. 그러면 1보다 큰 수를 만들려면은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율이니까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액이 분모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모 분자. 그다음에 여기 1보다 크죠. 그럼 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승수.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1보다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잖아요. 그럼 소득이 클수록 이게 분자로 가서 얘가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 이렇게 어렵냐고 이게. 그죠? 끝났잖아 이러면. 근데 이게 이제 국어가 안 돼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국어가 안 돼서 국어가 지금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이는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배수를 말한다.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B의 배수. 자 이러면은 A분의 B죠. A분의 B. 자 이렇게 해서 A분의 B 요게 이제 요건데 지금 보시면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또는 배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바뀌어 있어요. 분모분자가. 됐나요? 예, 나머지는 됐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틀렸죠. 틀렸다면. 자 이제 7번은 원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은 제일 먼저 뭘 계산하고요? 원금균등액을 계산해야 되죠.
매년 말 상환이니까 10년간 매년 말이니까 10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나누기 10에서 5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첫 해 이자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5%죠. 1년치 이자죠. 매년 말이니까 1년 연간 이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합계 마지막 750만 원. 원리금 합계는 750만 원이죠. 이거 다 푸셨나요? 이건 100% 푸셔야 돼요. 점점 원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게 10년째 안 나왔어. 10년째. 다음에 8번. 이거는 1번이 정답인가요? 이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중개업소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전문 분양 팀 있죠. 전문 분양 팀을 이용하거나 아니, 자기가 직접 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 금융기관을 안고서 왜 금융기관의 단체 대출 있죠. 금융기관의 단체 대출. 이건 좀 더 할인하잖아요. 어떤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받아 이 분양받을 때 잔금 대출이라든가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럴 때 그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유통경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플레이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거기 5번에 4번에 거시환경 미시환경 이런 말이 있죠. 거시미시하는 거는 이거는 숲을 보는 관점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나무를 보는 관점이고요. 근데 거시라고 하면은 이 경제학에서도요. 거시 경제학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 하면은 총 소비. 그냥 개인 가계 소비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전체 총 소비, 총 투자, 총 소득, 총 생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거시적이에요. 근데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의사 결정 주체를 봐요. 가계가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 가계 소비. 그러니까 수요를 얼마,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 경제론에서 하는 수요 공급 얘기가 전부 다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가계는 어떻게 행동하고,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고,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의사 결정 주체별 관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경쟁업자, 이 업체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경쟁업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관찰해야 되고요. 일반 대중 공중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관찰을 하고요. 또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부의 행동들을 관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제도적 환경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경제적 환경 뭐 이런 인문적 환경이나 또는 자연 환경 이런 전반적인 것을 거시환경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DM 발송은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보통 DM은 집으로 우편물로 바로 날아오죠. 그거는 그 사람만 보게 하는 거잖아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은 지대론인데 여러분들 지대론이 이제 좀 구별이 되나요? 아직도 어렵나요? 지대론은 어려워요. 근데 인상이 왜 그래요? 그냥 어렵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니 키워드는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차액지대의 키워드가 뭐예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반은 맞춰요. 반은 그 한 단어만 알아도 반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그리고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까? 이게 이녀가 뭐다 비용이 뭐다 이런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네. 저는 지금까지 이해됐다고 생각하고서 수업을 해봤는데 그 이 지대론 오늘 하는 내용인데 지대론과 도시성장구조론 합쳐서 한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인데요. 지대론이 조금 더 중요해요. 지대론은 10분의 7, 도시성장구조론은 10분의 3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도 지금 지대론이 이 지대의 의미가 뭐예요? 지대 의미. 지대의 뜻이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토지 사용 대가예요, 토지 사용 대가. 근데 지대론에서 말하는 그 지대는
농경지 지대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200년 전, 아무리 서양이라 해도 200년 전, 200년 전. 그때 당시 주로 뭘 했겠어요? 농사 지었지, 땅에. 예? 그러면은 어떤 땅은 농사 짓는데 지대가 많고 어떤 땅은 지대가 적고, 아니, 농사 짓는 땅에 지대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비옥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치가 달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조상네들은 훨씬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글자로 했다고, 네 글자로 문전옥답으로. 문 바로 앞에 비옥한 논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예? 서양 애들은 그걸 동시에 두 개를 얘기를 못해가지고 한 놈은 비옥도 얘기만 하고 한 놈은 위치 얘기만 하고 이랬잖아요. 리카도는 비옥도 얘기만 이제 주로 집중하고, 위치를 몰랐던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또 한 놈은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하고 위치 얘기만 하고요. 됐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고전학파, 차액지대는 키워드가 일단 뭐라고요? 비옥도예요, 비옥도. 비옥도 차이에 따라 당연히 뭐가 달라진다고요? 지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릴 때 뭐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동네는 한마지기가 몇 평이에요? 이 동네는 한마지기가. 한마지기 몇 평인지를 알아야 또 얘기를 하지. 한마지기가 200평이라면 이 동네는. 근데 제 고향 동네는 300평이에요. 그건 300평이 한마지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 여기에 200평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저기에 300평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게 같은 한마지기인 거예요. 옛날에는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쌀의 양이. 그러니까 천석지기 하면은 여기 천석지기나 저기 천석지기나 똑같은 천석지기예요. 땅의 넓이는 다를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쌀의 양으로 부를 측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천석지기, 만석지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누구 이제 월급 얘기할 때 쌀 몇 가마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저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 월급이 쌀 몇 가마 뭐 이런 월급을 쌀 몇 가마로 환산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어릴 때 저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혹시 모르세요?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은가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쌀 몇 가마 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옥도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한 이 땅을 농사짓는 사람하고 척박한 땅을 농사짓는 사람의 지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한 사람은 위치지대를 얘기해요. 위치지대.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치지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이 평평한 곳에 여기 비옥도도 똑같고 이런 곳에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도 유럽이 굉장히 평평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거? 유럽에 제가 이 자동차 몰고 여행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평평해요 이게. 땅이 산이 안 보여. 산이 안 보여서 이거는 이정표를 안 보면은 방향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산이 있잖아. 산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룡산만 해도요, 저기 저 호남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큰 산이 이쪽이라면 이쪽 라인으로 올라올 때는 그러면 저 앞에 계룡산이 보여. 저기 산이 큰 높은 산이 보여. 아 저게 산이구나. 그럼 저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논산이 있고 저기 서쪽은 공주가 있고 동쪽은 대전이 있고 북쪽은 세종시가 있고 이런 그 큰 산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없어요. 그냥 평평해요. 지평선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나올 만한 거예요.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러니까 비옥도도 똑같고 근데 도시는 여기 있어요. 생산된 농작물이 다 이쪽으로만 수송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비옥도가 똑같다면 생산된 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면적에
근데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는 거죠.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론의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은 지대가 0이 되는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 지대가 0이 되는 땅이 있는 이유가, 자,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상고, 이 매상고를 이제 말로 기준하게 쌀 10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물론 곱하기 가격을 해야 되겠죠. 가격을 해야 되는데 가격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에 뭘 빼고,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도 빼고 이제 남는 게 뭐라고 봤어요? 지대라고 봤어요. 이거를 자 보세요. 이 고전학파든 지금 뭐 지금 사람은 토지라는 거는 말이에요.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건가요?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 토지에 인간의 노력이 투입돼서 토지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인간이 노력한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하고 노동력을 투입하고, 이거는 인간이 노력한 거죠. 이것도 인간이 노력한 거잖아요. 이게 여섯 마리예요. 이게 두 마리예요. 그럼 두 마리 남죠.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열 마리 생산된 것 중에 이거는 인간이 노력한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한 걸까요? 이거는 토지가 한 거지. 토지의 자연적인 생산력으로 한 거지 인간의 노력만큼 투입했고 인간이 안 한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토지가 한 거예요. 토지는 근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토지는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인간은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애쓴 거 아니에요. 이 자연이 준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인여 불로소득으로 불로소득. 인간이 노력해서 이거는 뭘 말해요? 이 여섯 말은 여기에 농기구값, 종잣값, 1년간 먹을 양식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먹고 또 내년에 또 생산할 수 있잖아요. 재생산이 계속 되겠죠. 근데 요거는 남는 거잖아요. 요건 누가 만든 거라고요? 토지가. 토지의 자연적인 생산력이. 그건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서 이런 걸 잉여라고 보고 이걸 불로소득으로 본 거예요. 이 고전학파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전학파 잘 보세요.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이렇게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공업 생산도 본 거예요. 여기 공장이 있어요. 자,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는요, 원료 생산하기 위한 농지예요. 원료 생산. 예를 들어 면화 같은 거 있죠. 면화. 면화를 심어서 생산해서 여기서 면직. 옷감에 이렇게 짜가지고 이걸 갖다 팔아요. 그래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료 생산 토지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토지 소유자한테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주는 지대는 말이에요. 이 지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원가가 높아지면은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이때는 지대가 인여가 아니고 제품 만드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비용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대에서 가격적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는 시장에 갖다 파는 금액이 100원 하다가 110원, 120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같은 10마리라 해도 이게 금액이 점점 많아지겠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가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대로. 얘가 결과가 아니에요. 남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됐어요? 그래서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보고? 비용으로 보고, 고전학파에서는 잉여로 봤다 이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됐나요? 이제 좀 더 나아졌나요? 오늘까지만? 시험 칠 때까지도? 자,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절대지대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지대. 오늘 할 거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있다는 그냥 이런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풀 거예요. 절대지대는 맨 끝에 있는 이런 땅은 이게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없는 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리가 멀면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가 내 말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땅이 지대가 0이 된 땅이다. 근데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대가 있느냐. 지금 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이 여섯 말을 잘 보시라고요. 이 여섯 말은 농기구값, 종잣값, 비료값 이런 거 다 있고 1년간 먹을 양식도 있다면 양식도 거기에서 두 말을 가져간다면 두 말을 지대를 그럼 농민들은 네 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두 말이 바로 절대지대라는 절대지대.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농민들이 굶고 굶어 죽고 한다 그랬잖아요.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땅에도 절대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위치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이때 위치지대는 없어요. 위치지대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절대지대만 있어요. 그럼 더 예, 가까이 있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는 땅은 10마리 생산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 생산비가 6마리고 수송비가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위치지대가 2마리 있잖아요.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주가 2마리만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2마리 가져와요. 여기서 또 2마리 가져와 총 4마리를 가져가는 게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절대지대와 위치지대를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땅을 농사짓든 이런 땅을 농사짓든 예, 굶기는 똑같은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 됐나요?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해결책이 뭐예요? 뒤집어 엎으라 그러잖아. 뒤집어 엎어야 돼. 뒤집어. 이론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 마르크스는 이론가요. 실제로 실력으로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아무튼 이거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해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로부터.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사유재산제를 없애는 거지, 이 사람은. 사유재산제 때문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 개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입찰지대는 이 토지를 입찰 붙이는 거죠. 입찰 붙여서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건데, 위치에 따라서 이게 낙찰받는 사람이 달라지죠. 이게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런 세 주체가 있다면 제일 안쪽에서는 누가 제일 높게 써내고요. 상업용이 제일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요. 주거용은 이렇고 공업용은 이렇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거용이 낙찰받아요. 제일 높게 써내니까. 여기서부터는 공업용이 낙찰받아요. 제일 높게 써내니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찰지대의 개념은 최대 지불 용익이죠. 최대 지불 용익. 최대로 지불할 뜻이 있는 금액 이런 뜻이죠. 이랬을 때는 초과 이윤이 뭐가 돼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 됐죠? 자, 여기 이제 이론 정리가 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어요. 9번에서는. 3번에 리카도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은 지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이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았다. 리카도가 이 차액 지대를 말하죠. 사실은 제가 그 사람 이름으로 낸 게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리카도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0번에 기업회계 감가상각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기업회계의 감가상각은 뭔가를 적용을 잘 안 해요. 근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뭔가를 적용을 잘 해요. 감가상각과 감가수정. 이 감가 수정은 이제 감정 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원가를 배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뭔가를 적용을 잘 한다는 게 뭐예요? 관찰 감가 적용해요, 안 해요? 관찰 감가 적용해요. 인정이 돼요. 근데 이쪽은 인정이 안 되고요. 경제적 감가 이쪽 적용돼요, 안 돼요? 되는데 이쪽은 안 되고요.
토지에 적용돼요 안 돼요? 토지에도 감가가 적용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요. 여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죠. 여기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법정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고요. 여기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하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다음에 이제 오늘 다른 자료 볼게요. 거의 지금 15분 정도 가까이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오늘 15분 정도. 오늘 자료 보시면은 지금 7월 22일 현재 우리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유효한 법령인데 그 공모에 바뀐 게 있죠. 이게 이제 바뀐 게 있는데 사실은 중요도는 좀 낮은 부분이라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모에서는 원칙하고요. 그 오른쪽 예외, 구조조정리츠 예외 있죠. 그 정도를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지금 그 밑에 ABC 예외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법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법 0까지는 저는 거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법 내용만 말씀드리죠. 근데 그 C가 원래는 어땠었는가 하면은 원래는 총자산의 전부였어요.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 임대 사업에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정하면 돼요. 연면적 70%. 연면적 70%.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에 한 개가 더 들어갔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발생해요? 예?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매매할 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구체적인 시점. 구체적인 시점. 잔금 치를 때요. 잔금 치를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를 치렀다는 얘기요? 잔금을 치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현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시고요. 배당을 보시면은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배당은 그 배당이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않는다. 이익 준비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익 준비금이 뭔가면은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흑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흑자를 많이 본 해에 이익을 다 배당해 주지 않고요. 혹시나 적자 볼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따로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자 보면 그걸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충당하고도 남으면 또 배당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걸 적립하는데 근데 90% 이상 배당하잖아요. 90% 이상 배당하면 엄청나게 많이 배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없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금전 배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전 배당이 없어졌어요. 금전 배당 없어졌습니다. 이제 금전 배당 나오는 건 다 삭제해야 돼요. 이게 이제 6월 22일 날 바뀌었어요. 6월 22일 날.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어서 이게 체계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니은이 새로 들어갔어요. 니은이. 이게 6월 22일 날 새로 들어갔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이상 배당하면 돼요. 대신 이때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배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상환 방식에 모기지론의 상환 방식에 보면은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체증식도 되죠. 체증식도 되는데 단 이제 만 40세 미만에 하나야 선택 가능하다. 요 조건이 따로 새로 들어갔어요. 뭐 그도 그럴 수 있죠. 60 다 돼 가서 체증식 상환하면은 어떻게 하자겠다는 얘기요. 나이는 들어갔는데 점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40세입니다. 저도 체증식 안 돼, 이제. 저도 체증식 안 됩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연금보증 내려가시면은 주택 보유 요건에 작년에는 니은이 없었어요. 예, 근데 원래 니은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기억에 보시면 원래 기억이 원칙이었거든요. 1세대 1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이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자식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자식 명의 부동산이 있는 건 관계없어요. 부부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이고요. 또 부부 기준으로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혼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면은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하는 거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고 있는데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한 배우자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서 주는 건 괜찮아요. 이쁘면은 뭐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주는 거는 괜찮은데 법적인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가도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일찍 가기 때문에 가고 나서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일찍 가기를 기대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국민연금인가 공무원연금 이거는 유족연금이 줄죠,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 남편이다, 아내가 부인이다 그러면은 아내가 사망하면은 관계없이 계속 다 받나요? 오, 그거 괜찮네. 근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근데 본인이 죽으면 70%인가요? 공무원은 70%, 국민연금 몇 프로요? 비슷한가요? 누가 그랬는데 그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 연금 받는 데 권리가 있다면서요. 같이 사는 동안, 그러니까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면은 재산 분할도 반반 하잖아요. 근데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았으면은 이게 살다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면은 그 연금 받을 때 나중에 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나누어서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생겼다 그러던데. 아니, 유족 아니고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예를 들어 아주 오랫동안 제 친구도 그런데 20살에 공무원 들어갔어요. 아직도 공무원 하거든요. 예, 아직도 공무원에 20살에 지금 30년 다 됐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퇴직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퇴직 직전에 이혼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그냥 계속 뒷바라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퇴직한 후에 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금 받을 때 그 이혼한 배우자가 평생을 같이 살았잖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 거 몰라요? 예? 나왔던 것 같죠? 확인해 보세요. 괜찮죠? 예. 아무튼, 지금 오늘은 계속 지금 그 헤어지는 걸 전제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대출금리에 그 변동금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3개월 CD금리 또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변동금리가 원래 CD금리만 기준금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도 추가한 거예요. 워낙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적용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여기까지는 사실 알 거 없는데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알 거 없는데 그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중간쯤에 CD금리를 적용할 때는 1.1%를 가산하고요. 1.1%포인트. 그리고 코픽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0.85%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됐나요? 바뀐 거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